오늘은 단어 쓰기 시험 먼저 쳤고요. 민준이 쓰기 시험 결과는 다 맞았습니다. 그러면 말하기도 금방 시작해 볼까요? Interesting. Interesting. 무슨 시예요? 어떤 시? Interesting story 한 뭐예요? Interesting story. 흥미로운 이야기. 어떤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 The story is interesting 한 뭐예요? 어떤 앞에 비동사 붙여서 어떻다 만들 수 있는 어떤 시 interesting. 계속해서 On March 14th. On March 14th. On March 14th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아, 언제. 어디야? 뭐라고? 언제.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전부 다 이 전치사라고 불리는 앞제비 시 on 때문입니다. 이번 유닛에서 중요한 것은 on이나 in, of, about 이런 전치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익히는 겁니다. 계속해서 how. Okay, how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도 되고 안녕하세요 어찌도 됩니다. how에 대한 대답이 어떤 시일 때도 있고 어찌 시일 때도 있습니다. March. 명사고요. 이름시입니다. 3월이란 뜻일 땐 only. 어찌십니다. 어찌 오직 어떤 유일한 어찌와 어찌와 어떤으로 사용됩니다. 발렌타인스 데이. 발렌타인스 데이. 발렌타인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 뒤에다 점 찍고 s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의, 발렌타인이란 사람의 날. 됐습니까? 오케이. 캐톨릭, 천주교에 나오는 성인입니다. 성자. 그러니까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의 이름이 발렌타인이고 그 사람을 기념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Each oth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후에 대한 대답이죠. Who, each other. In the United Stat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고 그게 전부 다 누구 덕분이다? 바로 얘 덕분입니다. 전치사 앞제비 씨. 그래서 스펠링이 어려웠던 건 결국 뭐예요? 엔터테이너, 티처, 비즈니스맨이죠? 그렇죠? 자, 너희들이 쓰기를 등한시하는데 중학교 때는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치는 게 아니고 수행평가라는 거 한단 말이야. 수행평가 50이야, 50. 전체 성적에서 반을 차지한단 말이야. 알겠어? 수행평가에 단어 스펠링이 이렇게 틀려가지고 점수 못 받아. 점 하나 잘못 찍어도 점수 깎이는데.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14. 어, 넌 그럼 다 했네? 다음은 읽기. 읽기. 잠깐만요. 서희. 오케이. 그거 어, 서인 줘. 그 다음에 계속해서 Celebrate. 무슨 시? 다음 계속해서 White Day. 오케이. On White Day 하면 뭘까? On White Day. White Day.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로 바뀌었어? 언제. When으로 바뀌죠. On이 붙이니까. 다음 Like. like도 앞제비시로 쓰이면 뭐뭐 같은, 뭐뭐 같이 이런 뜻이고요. 하다시로 쓰이면 좋아하답니다. 하다시 자리에 있어야지 하다시의 뜻이 되는 거고, 누가 나를 만들 때 그 자리에 있으면 like는 좋아하다고요. 그 자리에 딴 녀석이 있으면 걔는 좋아하다가 아니야. 맞습니까? 오케이. 성취도 높고요. 수고했습니다.